본인을 느끼면 지금 자신감이 많이 떨어져 있어. 네. 많이 떨어져 있고 우울해. 근데 뭔가는 하시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, 근데 그거에 대한 확신은 또 내 나름대로 안 서고, 근데 준비는 하고 있는데 이게 맞나 아닌가도 헷갈리고. 본인이 대답 크게. 어. 그리고 본인 같은 경우에 내 사주에 내 20대에 내가 손을 대지 말아야 될 것을 손을 대면서 내 마음속에 두 번이라는 실패수가 있어요. 네. 어, 무슨 말인지 아시죠? 네. 너무 준비 없이, 뭔 말인지 아시죠? 네. 너무 터무니없이 그냥 나 혼자 내가 나는 내 스스로 먹고 살아야 된다, 난 내 스스로 내가 개척해서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어렸을 때부터 나도 모르는 그런 압박이라고 해야 되나? 그런 것들이 자리를 잡으면서 내가 그래도 꾸미는 거 좋아하고. 네. 어, 옷 좋아해? 네. 어, 옷 입는 거 좋아해? 화장하는 거 좋아해. 어, 화장하는 거 좋아하고. 근데 오늘 왜 그렇게 하고 왔어? 화장지 왜? 어, 뭔가에 나를 좀 치장을 하고, 그러니까 나를 돋보이고 이런 거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거에 내가 이, 그래, 나 이거 잘하니까, 내가 좋아하니까 해야겠다라는 준비 없는 시작이 조금 이르게 있었어요. 네. 그게 한번 이씨 느껴져서 말아먹고. 응. 그래서 또 한번 이대로 실패할 수는 없어. 그렇기 때문에 또 한번 다시 시작했다가 또 안 됐다가. 네. 요번에. 다시. 하긴 하나. 네. 뭔가 변화를 주면서. 이게 이쪽은, 앞쪽은 사람들을 내가 상대를 해야 됐다면, 이 지금 준비하시는 거는 사람들을 왜 컴퓨터로 상대를 해야 돼?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하려고 하니까 그 앞전에 아무런 생각 없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이게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, 저랑. 그리고 본인이 사람들한테 오면 어, 언니 예뻐요, 어, 언니 맞아, 이거 어울려, 언니 이것도 괜찮아, 이런 걸 못해. 네, 꼭 맞춰주는 건 잘해. 무슨 코디네이터 마냥 인형한테 이렇게 맞춰준 건 굉장히 잘하고, 내가 막 나 스스로 꾸미는 거 되게 잘하는데 숫기가 없는 건지, 아니면 그냥 낯선 사람들 보는 거에 상대하는 그런 것들이 어려운 건지, 그런 거에서 많이 놓쳤대. 맞아요? 네. 대답 좀 크게 해줘. 나 못, 안 들려. 네. 어, 그러면서 잘 될 수가 없던 뭐 기운에서도 시작한 건 맞지만, 내 나름의 내 스스로의 내 그 사장이라는 거에 대해서, 옷이야, 옷가게 있어? 네. 자꾸 내가 코디네이터 이런 게 자꾸 보여. 어. 그런 것 때문에, 내 성향 때문에 놓친 손님들도 많았다 그러시고, 차라리 그걸 가지고, 어, 뭐 온라인으로 하신다 그랬지. 네. 어, 온라인으로 하시게 되시면, 그래도 코디 이런 건 괜찮으실 것 같아. 그리고 그걸 시작을 오래 하실 거야? 오래 하고 있어? 네, 지금 준비를. 지금 준비하고 계셔? 네, 올해는 어쨌든 간에 이제 시국이 시국이니만큼 요즘에 배달 장사도 많이 잘 된다 그러고 온라인 쇼핑도 잘 된다고 하잖아? 그거에 맞춰서 본인이 조금 저렴하게, 그러니까 남들보다 똑같이 코디해놔도 살짝 뭐 몇천 원 조금 저렴하던든지 어 뭐 이런 거 있죠. 그렇게 해놓으면 나는 장사 수단은 괜찮으실 것 같고, 본인이 이게 진짜 난 마지막에 이것까지 실패수를 안고 간다면 난 더 이상 뭐 해먹고 사나, 그것도 걱정이야. 그러니까 이거를 마지막으로 종지부를 찍어야 되잖아? 근데 다행히도 올해의 고비만 잘 넘기시면 본인이 이쪽으로 조금 이렇게 건건이, 건수라고 해야 되죠? 네. 이런 게 움직임이 좀 보여. 이번에는 아예 안 됐다. 아니, 아예 안 된다는 소리가 아니라 올해부터 시작이라며. 아, 네. 내가 봤을 땐 이거 한, 그러니까 다음 달, 네, 5, 6월 달쯤 돼야지만 뭔가 본인이 준비가 되는 것 같고, 그리고 뭐라 그래야 되지? 본인이 찍고 올릴 거야? 입고 본인이 찍고 올릴 거야? 네, 대부분. 어,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모델을 쓰는 게 아니기보다는 본인이 내 스스로 내가 그냥 내 스타일대로. 네. 내 항상 늘 즐겼던 대로 해갖고 뭔가 그 결과물을 자꾸 보여준다 그래. 네. 그러니까 본인이 사장도 되지만 택배도 싸야 되고. 네. 어, 피팅 모델도 돼야 되고 본인이 지금 선박자를 다 해야 되잖아. 네. 근데 어쨌든 재미지고 본인이 흥미있는 일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괜찮으실 것 같고, 이제 건수만 잘 돌아오면 되잖아. 어, 네. 그러니까 어, 하반기부터 조금씩 운이 튼다 그래. 어, 하반기부터 운이 튼다고 하니
한 이것도 자리를 내 거를 뭔가의 그 이름을 알려야 되잖아요. 어떤 브랜드라는 그런 뭔가가 이 아이디라는 게 있을 거 아니야. 그런 게 그런 거 이 집 가면 옷 괜찮은 거 많더라. 맞아. 요거 뭐 사진 이뻐서 봤는데 이 집 옷 괜찮아. 또 들어가고 이렇게 연결 되게끔 본인이 그렇게 차츰차츰 한 3, 4개월 정도 좀 노력을 하시면 내년부터는 돈을 어느 정도는 들어올 것 같아, 금전은. 그리고 본인 끼 되게 많은 친구야. 내 끼를 다 펼치질 못하고 살아서 그러지. 끼. 뭔 말인지 몰라? 네. 할 수 있고 자신감만 있으면 본인이 할 수 있는 것들의 영향력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내 스스로가 그거를 굉장히 누르고 살았고 나는 내 부모가 있어도 내 부모가 없이 살아야 됐었어. 무슨 말인지 알죠? 왜 울라 그래? 내 부모가 있어도 다른 친구들처럼 내 부모의 도움을 받지를 못하고 내 스스로 크는 아이처럼 혼자 홀로 그렇게 힘들게 살아온 것처럼 외롭게 살았다고. 그래서 외로움을 굉장히 많이 타고 그렇기 때문에 아니한 것들한테도 많이 집착을 해. 근데 이게 꼭 사람이라고 사람도 있지만 물건한테도 그렇고 그쵸 강아지한테 그쵸 뭔가에 사람이 아닌 뭔가 다른 걸로도 막 이렇게 본인이 그걸로 외로움을 좀 달래는 그런 성향이 있는데 지금 몰라 내 주변 주위에 본인 주변에 조금 본인이 상대하기 힘든 싫은 그 사람이 싫은 거 아니야. 그 사람은 좋아. 근데 내가 같이 붙어 있을 때 답답해. 힘들어. 근데 떨어져 있으면 내 친구인가 뭐 지인인가 아무튼 이렇게 보이면서 또 떨어지는 것도 싫어. 네, 같이 있고 혼자 있는 게 싫은 것 같아요. 그치. 네. 그러니까 이거 같이 있으면 내가 숨 막히고 답답하고 버거워. 그 사람들을 상대하기가. 근데 떨어뜨려 놓는 것도 싫어. 이상한 그런 집착 아닌 집착처럼 나 홀로 있는 걸 되게 두려워하고 무섭게 생각을 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내 사주에 남자가 없는 사주는 아니지만 내가 그동안에 자신감이 너무 없었고 너무 주눅들어 있고 나 혼자 진짜 큰 세상의 짐을 다 안고 사는 사람처럼 내 가슴이 돌덩이 하나 얹어놓은 것처럼 무겁게 살았다고. 그렇기 때문에 누가 들어와도 내 남자친구가 들어와도 새로운 인연이 들어와도 그거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 못했어 본인 스스로가. 그러면서 그 인간관계 대인관계에서 되게 애로사항이 많았고 그나마도 같이 끝까지 온 친구들은 그 내 성향 다 알고 나도 네 성향 아니까 그냥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만났던 관계로 이어진 거지. 그 관계 속에서 행복해. 아, 나 너네들만 있으면 나 아내로처럼은 아니게 살았단 말이야.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너무 혼자 외톨이 마냥 부모 없이 자란 사람처럼 나 스스로 너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던 터라 거기에서 내 마음의 상처가 너무 크신 것 같고요. 지금 어떻게 보면 인연줄이 오래 있어야지가 많아. 맞아. 인연줄 남자. 올해에 남자의 인연줄이 있어야지가 맞아. 그러면은 지금 있어요 없어요? 있어요. 있죠. 그러면 그 인연줄을 가지고 내가 또 이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에 표출이 됐을 때 이거를 과감히 놓을 줄을 알아야 되는데 내가 또 거기에 젖어버리면 또 아닌 사람을 또 끌고 갈 일이 있대. 본인이 갈 일이 있대. 그럴 일이 있다는 거죠? 앞으로 지금 만나시는 분이 있다면 이 사람이 내 뭐 남편자 혹은 뭐 배우자자라고 생각이 안 들어서 아니어서 헤어지고 싶은데 혹은 그냥 재미삼아 연애삼아 이렇게 가고 싶은데 뭔 말인지 아시죠? 네. 놓고 싶은데 내 마음속으로 내 외로움이 싫어. 나 홀로 인 게 또 싫어. 그러는 바람에 놔야 될 때 또 못 놓고 끌고 가시는 그런 기운이 보여. 이번에도? 응, 이번에도. 그럼 예전에 이번에도라는 건 예전에도 있었다는 뜻이네? 네, 거의 뭐 3, 4년을 그렇게 만났어. 지금 만나는 인연이 그리 오래돼 보이진 않으나
이 사람이 내 배우자 감은 아니야. 입이 험해. 입담이 험하다고. 좀 성향이 강하다는 소리야. 본인 비위 다 못 맞춰줘. 아, 제가 더 셀 것 같은데. 말하는 게 한 번씩 이렇게 좀 넘어올 때가 있는데. 지금 만약에 만난 지 얼마 안 되셨다면 아유. 본인 비위를 맞출 수도 있어. 비위 맞춰 보이게 될 뿐이지. 아유. 그 사람이 당신을 정말 비위 맞춰서 나 너 없이는 안 돼. 이렇게 사랑해. 이렇게는 안 들어온다고. 그런 성향은 못 된다고. 예뻐라 해주는 건 맞으나 그 남자가 당신만 바라볼 사람은 못 되고 당신한테 예쁜 말, 고운 말만 할 그런 기운은 안 들어온다 이 말이야. 지금은 뭐라 그래야 되죠? 본인이 어쨌든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. 네네. 오래된 인연으로 들어오진 않아요. 그러니까 서로 알아가는 단계여서 본인도 긴가민가 하는 거야 지금. 네. 긴가민가 하는 찰나에 난 내가 봤을 때는 아닌 면을 좀 더 많이 보여주고 있거든 본인한테. 그런 거 같기도 한데 아직 모르는 것 같아요. 못 느끼지만 그런 모습이 은연 중에 한 번 한 번 내비친다고. 근데 이게 반복이 되고 개월수가 넘어가면 본인은 아 이 남자도 아니구나라고 판단이 들었을 때 놔야지가 정상인데 이거를 놓지를 못하고 또 혼자 끙끙 앓으면서 끌고 갈 일이 있으니 당신 절대 혼자 아니야. 응? 이 세상에 혼자 아니라고. 어쨌든 내 가족이 있어도요, 내 마음, 내, 다 알아주고 하는 사람들 없어, 이 세상에 다. 나는 내 혼자, 내 스스로를 다스려야지 맞는 것 같아. 근데 본인이 그거에서 조금 실패수가 있어서 내 스스로 내 마음을 다독여주고 이렇게 위로하는 거를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나 혼자야, 외로워, 이렇게 힘들게 사셨던 거라고, 그런 생각들로. 그러니까 그런 생각하지 마요.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이 남자는 그냥 예쁘게 연애만 하셨으면 나는 좋겠어. 네. 그러고 나서 결혼은 좀 늦게 해. 일찍 가봤자 본인 성격 예민하지. 네. 되게 안 까탈스러우면서도 까탈스러운 분이 본인이고요. 본인 가만히 입 다물고 있으면 되게 차분하고 얌전하신 분 같은데 아니야. 네. 그쵸? 네. 왈가닥이야 원래 성격. 네. 되게 재밌어. 재밌는데 여기서 혼자 울고 있어 지금. 원래 본연의 성격을 찾아요. 그 전에 만난 남자친구한테 너무 눌렸는지 그때 4년 동안 아닌 거 알면서 본인이 끌려다녔잖아. 네. 그러면 누구 잘못이겠어? 내 잘못이야. 걔가 그렇게 하라고 시키지 않았어. 그렇죠. 그쵸. 그 사람 말에 노란한 사람이 본인이야. 그러니까 이젠 노란하지 마요. 네. 아닌 건 아니고 기면 기고 원래 그렇게 사셔야 되는 성격을 갖다가 본인 스스로 다 누르고 산 거야. 어쨌든 간에 본인이 외로움증을 많이 탄다는 거 그리고 내가 지금 주변인들과 뭔가에 자꾸 비교 대상을 만들면서 얘는 이렇게 살고 있는데 나는 왜 이럴까? 얘는 이렇게 됐는데 난 왜 이럴까?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. 그러면서 내 자신을 자꾸 내 스스로가 죽여놔. 그 남자한테 눌린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 본인이 누르고 산 거야. 이해가요? 네. 그러니까 자꾸 타인과의 비교를 하지 마세요. 걔는 걔고 나는 나고 걔가 내 인생 대신 살아줄 거 아니고 내가 걔 인생 대신 살아줄 거 아니야. 그쵸? 태어나자마자 걸음 빠르게 하는 아이들도 있을 것이며 두 돌이 됐는데도 걸음이 더딘 아이들도 있어요.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. 이제 뭐 29이면 앞으로 살아갈 일이 더 많으신데 본인이 지레 겁먹고 20대 초반부터 본인 귀에 다 눌리면서 20대 초반이 아니지 본인은 학생 때부터 그랬어. 학생 때부터 내 친구들 엄마 아빠는 저렇게 해주는데 내 친구들은 저렇게 하는데 난 왜 이럴까? 나는 왜 이런 사랑 못 받을까? 남이랑 비교하는 바람에 본인이 내 끼를 갖다가 다 눌러놓고 다 죽여 살았고 본인 원래 똑똑하셨어. 공부 잘했다고. 그치?
제 기억에. 어, 아니, 내가 느꼈을 때도 본인 공부 못하는 그런 게 보이진 않아. 근데 그것 또한 본인 스스로 포기했어. 그 공부줄을 갖다가 계속 잡고 가셨다면 본인이 타인이랑 비교하는 그 타인처럼 됐었을 수도 있어. 내가 아까 처음에 뭐라고 했어? 본인 끼 많다 했지. 그 끼를 다 펼치를 못하고 사니까 본인이 지금 이렇게 답답하고 힘든 거야. 후회되지? 옛날에 공부하던 거 놓지 말고 할 걸. 서울대 가면 갔을 수도 있었을 거. 갔을 수 있었어. 아 진짜? 괜히 하는 말이 아니라 그때 그 열정으로 14살, 15살에 그때만 해도 그때 열정으로라면 서울대가 뭐야. 하버드도 갔어. 하버드도 갔어.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. 어? 정말 활기차고 똑똑하고 막 이렇게 당찬 친구였는데 지금 보잖아? 어, 다 찌그러져 있는 애 데리고 여기서 전보는 것 같지. 너무 극과 극이야. 싫잖아, 그런 자신, 본인도. 그게 싫어서 이렇게 힘들어 하는 거고, 그렇지?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내 자신을 내가 누르지 마세요. 응? 그리고 지금 하시는 일, 염려증 있지 왜 없겠어. 두 번이나 실패수를 봤는데. 근데 거기에서도 끼가 나와. 아무거나 갖다가 이렇게 해도 본인은 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어울리게 맞춰놔. 무슨 말인지 아시지? 남들은 이쁜 옷 갖다 줘도 매치 못해서 못 입어. 근데 본인은 아니잖아. 그러니까 하시는 일 올해만 조금 내 마음 정리하는 시간 주시고 나한테 내가 내 자신감 불어넣는 어? 시간 주시면서 지금 일 시작하시는 거 하시면 하반기부터는 풀릴 거야. 돈 많이 벌고 싶지? 네. 돈은 벌 거야. 아, 그래요? 응, 20대에는 그냥 조금 고생했다 생각하시고 배웠다 경험했다 생각을 하시고 35 정도 되시면 내 금전이 모이기 시작하시면서 어? 조금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? 남들보다 좀 여윳돈 가지고 있으면서 어? 좀 편하게 사실 거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실 것 같아.